온라인에서 한두 번 검색한 단어와 관련된 광고가 인터넷을 이용할 때 유독 눈에 자주 띄어서 신기하다 싶으신 분들 많을 텐데요.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온라인상에 내 활동 정보가 새어나가서 나에게 딱 맞는 맞춤형 광고로 나타난 거였습니다. 이와 관련해서 정부가 구글과 페이스북에 개인정보보호법규 위반으로 과징금 약 1,000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. 최윤정 기자입니다. 페이스북 앱의 화면입니다. 페이지가 넘어갈 때마다 광고가 뜨는데 가입자의 웹사이트나 앱 방문 이력과 구매 검색 등을 파악한 맞춤형 광고입니다. 구글도 관심 분야를 생성해 맞춤 광고를 해왔습니다.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광고에 활용해온 구글과 메타에 제동을 걸었습니다. 시정명령과 함께 약 1,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겁니다.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정보 수집 이용과 관련된 첫 번째 제재이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입니다.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 이용한 행위를 시정하여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제재가 되기를. 구글의 경우 최소 6년간 가입 시 정보 수집 사실을 알리지 않고 동의한 것으로 설정했고 메타는 4년 동안 동의를 받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. 이렇게 계정 정보와 연결해 광고에 이용된 정보는 민감한 정보가 생성될 수 있어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. 하지만 개인정보위의 결정에 구글과 메타 측은 반발했습니다. 구글은 유감을 표하며 서면 결정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메타는 이번 결정에 동의할 수 없으며 법원의 판단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. 두 업체 모두 개인정보위의 결정에 반발하면서 향후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. TV조선 최윤정입니다.